세트용으로 만들어 놓은 가짜 창이지 거기는 도저히 사람의 형체가 그림자로라도 있을 수 없는 창인데 그렇게 찍혀 있더라고요, 사진에. 특히 공포 영화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공포 영화 항상 빠지지 않죠. 뭔가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 항상 있죠. 박보영 씨가 나왔던 이 미확인 동영상이라는 이 공포 영화가 있었어요. 이런 정말 지금 같은 암실 네. 속을 핸드폰 하나를 들고 가서 촬영을 하는 씬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에 이제 정말 무서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자기 숙소에서 샤워를 하는데 네. 이렇게 감고선 고개를 이렇게 살짝 돌렸는데 그때 딴 여자가 잘 쳐다보고 있다는 걸 본 거예요. 동영상보다 아무도 기분이 그랬어. 강규열 씨도 섬뜩한 경험을 했습니다. 너 진짜 촬영 끝나고 집에 가는데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려고 하는데 진짜로 막 누가 내 머리를 만지고 코디 언니가 뒤에 앉아 있었는데 자꾸 머리를 만져서 언니 저 좀 잘게요 했는데 언니 자고 있는 거예요. 뒤돌아봤는데 분명히 누가 이렇게 만졌는데 아니 손가락이 이렇게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들어간 느낌이었어요. 그렇다면 스타들이 공포를 느낄 때 가장 예민한 감각은 뭘까요? 무서우면 이렇게 닭살 돋는다는 것처럼 아마도 이렇게 촉감? 일단 청각이 가장 예민하지 않나요? 이런 소리! 이런 거 너무 싫어요. 실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이 어둠 속 공포를 느낄 때 가장 민감한 것이 바로 소리인데요. 그래서 음악이 나쁜 공포 영화는 실패한다는 말도 있죠. 특히 사람들은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섬뜩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런 음향이 종종 사용됩니다. 진짜 듣기 싫어요. 일반 영화 같은 경우는 그림과 소리를 싱크시켜서 정확히 동기가 돼서 소리가 나가야 되지만 이제 공포 영화 같은 경우에는 놀라기 한 0.5초, 1초 전쯤에 효과음을 넣어야지 콱 놀라게 하는 거죠. 또 소리의 높낮이를 조절해서 공포감을 주기도 하는데 영화에서 지금 뭐 이제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울리는 노래 소리. 왜 이래? 사자를 약간 변형한 소리인데 조용하게 상황을 만들어서 관객을 이완시켰다가 갑자기 큰 소리를 내서 관객을 놀라게 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연주만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악기도 있습니다. 공포 영화에서도 잘 쓰이는데요. 이 음산한 기운이 느껴지십니까? 전설의 고향. 전설의 고향. 네. 천여귀신 나올 때. 워터폰이라는 악기인데요. 물과 활을 이용해서 굉장히 무서운 소리를 내는 악기입니다. 드라마 속 달콤한 장면. 하지만 배경음악이 바뀐다면 솜사탕에 뭐가 나올 것 같은데요. 솜사탕. 순식간에 멜로가 공포로 바뀝니다. 혜교 씨 도망쳐요. 네, 크면서 역시 귀신보다 무서운 건 사람이다. 혹시 부장님? 귀신이 안 무서워요? 아, 귀신은 뭐 이제 나이가 35인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두 마리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여기에요? 가는 데가? 처음 가세요, 처음? 바로 극대화된 공포를 체험하는 장소. 빨뱅고가 떴습니다. 정말 좋았겠다. 고마운 친구들이에요.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요. 삼촌 손을 못 받아요. 오! 빨리 가! 아니 현영이 소리보다 지금 현영이가 지켜주고 있는 건 아니겠죠? 진짜 그게 마음처럼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런 공포 상황에서는 사람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네, 저도 사람이래요. 안 무섭다며요. 진짜 무서웠어요. 난리 났어. 잘못했어요. 반성을 하네요. 제가 잘못 봤어요. 어디 있으세요? 아, 노은 씨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해설 안 해주네요. 어머. 아, 진짜! 아, 너무 화내주네. 짧은 순간이었지만, 당신의 마음은 긴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네요.